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블루베리 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블루베리 밭에 풀풀을 1년에 두 번을 베는데, 한 번은 블루베리가 막 이제 열매 맺으려 할 때, 그때 이제 주변에 풀을 싹 빼서 덮어주면 그 수분을 머금으면서 제가 이제 깨로운 사람들은 계속 이게 3일에 한번 물을 줘야 돼, 블루베리는. 물 빠짐도 좋아야 되는데, 이 블루베리가, 그러면서도 물을 또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3, 4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데, 저는 1년에 한두 번 줄까 말까 해요. 근데, 오늘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이제 제가 풀을 베는데, 오늘은 이제 햇빛도 세고 해서, 모자를 쓰고 인사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데, 모자를 쓰게 되네요. 또 더우니까. 예. 어쨌든 제가 오늘 블루베리 밭에 풀을 쫙 베고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보리 타작하고 남은 그 왕겨가 있어요. 왕겨를 이렇게 주변에 싹 덮어주고, 꼬랑에 축축한 풀을 갖다가 이렇게 탁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그냥 계속 이 블루베리가 따먹을 때까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야생 블루베리는 보통은 블루베리가 새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비닐하우스 재배를 안 하고 노지에다가 네가 알아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어라 이렇게 해갖고 그냥 겨울도 막 관리도 안 하고 해 내뒀는데 다 살아나서 이제 완전히 야생 블루베리가 됐어요. 햇빛이. 햇빛이 좀 많이 좀 심한데요? 햇빛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풀을 직접 베는 것은, 날짐승이나 새들이나 아니면 뭐 개구리나 도룡뇽들이나 이 도량에서 모두 다 천국처럼 평화롭게 마음 놓고 먹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용한 겁니다. 그 시초에는 제가 시장에서 열무김치 한 단을 사왔는데 그한 단이 농약 덩어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아놨는데 한입 맛을 보다가 제가 자지러졌어요. 이거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김치를 버리고 내가 정말로 진짜 좋은 먹거리를 위해서 애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강의를 해서 조금씩 모이는 돈들은, 그리고 제가 토굴에 있을 때 기도한다고 와주셨던 그 보살님들로 인해서 제가 여기 땅을 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누구나 다 이것을 먹으면 정말 약이 될수 있는 그런 채소와 곡식과 과일들,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시작된 것이, 아무리 힘이 들고 이게 고행의 길이라 그래도 제가 절대로 이것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찍고 나면 남은 찌꺼레기 해서 가지고 왔어요. 쓰려고.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주인 잘못 만나서. 맨날 푸드라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그래, 관련은 살아남고 약자는 죽는 거야. 알겠어? 그렇지? 응? 요렇게 밟고 이렇게 발자국 보이시죠? 요렇게 지나간 거예요. 요것들이 여기서 놀았어. 저기 보면 막 뭉개놨어요. 이렇게 사실이 풀이 많고 이러면 얘들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감으면 덜 타요. 더워도 더위 덜 타고. 근데 이제 열매 맺을 때는 잘라 풀을 두 개를 정리해줘야 그래도 영양분 때문에 이걸 풀을 대줘야 열매를 또 맺으면.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풀 베가지고요, 주변에. 이제 이렇게 풀 베서 다 깔아놨습니다. 이 보리 그걸로도 이제, 이거 뭐 포대 세포밖에 없어갖고, 뭐 그냥 몇 군데만 했고요. 그래 하고, 이렇게 야생 블루베리가 이렇게 이제 잘 자랐습니다. 풀 베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한 20포기는 좀 넘을 거예요.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간식으로 먹으려고 그냥 생각하고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이건 많이 컸어요. 흰가치는 이게 자기 재산이고 자기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걸 심었고 내가 이걸 가꾸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영역이야. 그래서 까치랑 저랑 이제 열릴 때쯤 되면 까맣게 열릴 때쯤 되면 서로 분주해요. 근데 제가 까치한테 지더라고요. 부전에 아침에 빨리 기도 끝나고 따지 않으면 못 따요. 뭐 뺏겨요 그날은 당연히. 오늘 이제 블루베리는 다 끝났어요, 작업을. 내일이 이제 복숭아 나무에 조금 손을 더 봐야 돼. 주변에 풀도 좀 대주고,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 이제 제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간식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이제 목이 말라서. 조금씩 하면 돼요. 예. 이제 예초기를 돌려도 되는데, 저번에도 예초기 돌리다가 가지를 다 잘못하면 쳐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그냥 낫으로 베가지고 풀을 이렇게 잘 덮어주면 블루베리가 그 갈증을 덜 느껴요. 이렇게 축축한 풀들을 수시로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얘들 굉장히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머금으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힘이 돼요. 버티는. 요번에 물을 관리를 안 해갖고 한두 그루 정도 죽었어요. 똑같이 했는데도 사는 놈 살고 죽는 건 죽고 그러네요. 아, 오늘은 그래도 좀 선선한데. 일하러 갈 때는요, 필수적으로, 특히 여름에는 물, 생수 같은 거를요, 충분히 드셔야 돼요. 종종 한 번씩, 70대, 막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감각이 느리거든. 왜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냐면 건강한 사람들은 캐치하는 감각이 좀 빨라. 위험하다고 느끼면은 막 하는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느린 거라. 굉장히 위험한데 별로만 못 느끼고 있다 그냥 딱 쓰러져 버리시. 그거는 뭐냐면 키위. 낮술에도요 잘 깎습니다. 맛있어요. 못 마를 때 먹으면. 기관지로. 달콤해. 이거는 제가 엉겅퀴 차를 만들면서 줄기가 있어요. 줄기랑 끓여봤어요. 그냥 물처럼 마시려고. 두 번째 끓인 거. 한번 끓여서 먹고 진해요. 그것도 끓이니까. 두 번째 끓이기 연해. 그 물처럼 연하게 해서.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고 섭취를 하니까. 이제 적당하게 나한테 어떤 게 보면은 이걸 먹어주고. 제 스스로 이제 자꾸 이제 제 스스로 제 몸을 마루타처럼 실험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오늘 저는 오늘 이제 블루베리 풀 베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승주였습니다. 이렇게 오전 내 비가 오다가 제 밑에서부터 저수지부터 천천히 이렇게 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상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현재 시간 종일 비가 내리다가 이제 천천히 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주행자여, 오늘도 저물었는지라 잠옷 아침부터 해갈지 저 먹고